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 이 자리에서 이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완전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이 산. 몇 개의 산이 둘러싸였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펼쳐진 그 majesty, 아주 정말 황홀한,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감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Wonderful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또한 아름답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공포,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깜깜한 어둠이 이 자리에 임한다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들이 당연히 갖게 되어지는 그두 가지 아름다움, 감탄함과 그 좋은 것과 또한 두려움을 우리들은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만, 좋은 것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만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좋은 것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것들만 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일 죄가 있다라면은 아니면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분명하게 그 일로, 그 잘못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이두 가지, 한 가지만 좋은 것을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이렇게 자라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만, 좋은 것만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좀더 자라다 보면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좀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더 나쁜 것도,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위로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정말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주 많은 그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위로와 사랑, 그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사랑에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좋은 것, 한 가지는 나쁜 것. 두 가지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이미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칠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정말 상하지 않게끔,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낮의 해, 밤의 달로서 그들을 보호해주시면서 또 자연 그런 재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악한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들이 받은 것은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쁜 것, 이거는 심판이죠. 그걸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히려 이것도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니면 그 자기들의 범죄함, 자기들의 욕심으로 어떠한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패하는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죠. 아, 정말 온 마음을, 온것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새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제대로 정말 체험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낮의 해, 밤의 달, 언제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들은 해를 보고 달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해와 달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해와 달을 베풀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함이 있지 않은가, 나를 살피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깨닫게 되어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삶.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세워지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해를 통하여 달을 통하여서 언제나 늘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 나를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이끌어내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